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메카니컬 페일리어 모드의 하나인 일드 스트렝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제네럴 상태의 응력 장애 있다라고 하면 즉 시그마 X도 있고 시그마 Y도 있고 시그마 Z, 타우 XY 등도 있을 때 언제 우리가 일딩이 일어난지를 판별할 수 있는 티어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판별을 할수 있는 티어리는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폼 미세스, 트레스카, 랭킨이 있는데요.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다시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하게 되면 일라스틱 영역을 지나서 일딩이 일어나고 얼티밋 텐사일 스트렝스를 지나서 프랙처로 발생하는데 이런 SS 선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 방향으로 당겼을 때 일딩이 일어나는 즉 유니액셜 텐사일 테스트가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단순한 1D 상황이 아니라 2D나 3D 상황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컴포넌트가 있을 때 어떤 조합 상태에 놓였을 때 일딩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세 가지 방법이 바로 폼 미세스, 트레스카, 랭킨인데요. 그 중에 랭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식입니다. 즉, maximum principal stress라고 해서 조합 시그마 1, 시그마 2, 뭐 시그마 1, 2들이 있을 때 중력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구한 다음에 이 중력 중에 하나가 일드 스트레스보다 커지면 페일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뭐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theory는 아닙니다. 이 theory를 시그마 1과 시그마 2 그래프에 표현을 하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두 번째로 트레스카는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크리티어리언데요. Maximum Shear Stress라고 우리가 일드는 마이크로하게 봤을 때는 분자들의 디슬로케이션 메커니즘에 의한 페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바로 Shear Stress가 되겠죠. 그래서 단축방의 테스트에서 일딩이 일어났을 때 순간의 Shear Stress를 제너럴 상태에서의 조합에서의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와 동일 값을 가지게 되면 페일이 일어난다라고 볼수 있고 이거를 쉬어 스트레스로 치환해서 표현을 해보면 단축 스트레스는 0과 시그마 1이 있죠. 그래서 그거의 절반이 즉 0.5의 일드 스트레스가 바로 맥스 쉬어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를 0.5 일딩 스트레스랑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녹색 그래프가 됩니다.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다 플러스일 경우에 가령 들어서 시그마 1이 일딩 스트레스 도달을 했고 시그마 2는 뭐 0.5배, 0.3배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니까 0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제일 바깥 원에 의한 모호수에서 제일 바깥 원에 의해서 이 시그마 1과 0에 의해서 2분의 1 일딩 스트레스가 바로 타우가 되기 때문에 요 선을 따라가는 거가 결국은 타우는 0.5 일딩 스트레스에 만족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요 직선 부분은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즉 하나는 인자이고 하나는 압축이기 때문에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가 직접적으로 계산이 돼서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가 일딩 스트레스의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폼 미세스는 비슷합니다.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와 비슷하게 우리가 디스토션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단축 방향 테스트에서의 일딩이 일어났을 때의 디스토션 에너지와 일반 응력 상태에서의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가 같게 되면 일딩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트레스과 마찬가지로 쉬어 스트레스로 표현을 하면 일딩 스트레스의 0.577배보다 크게 되면 페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폼 미세스라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정의를 하고 이 이퀴벌런트 스트레스가 일딩 스트레스보다 크면 즉 단축 테스트에서의 일딩 스트레스보다 커지면 일딩이 일어난다. 페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2D 플레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폼 미세스 스트레스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2D 플레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3차원에서의 폼 미세스 수식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네. 먼저 디스토션 에너지 티어리에 의해서 디스토션 에너지는 중력 시그마 1, 2, 3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단축 방향의 텐사일 테스트는 시그마 1이 일딩 스트레스가 되고 시그마 2, 시그마 3는 0일대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요 디스토션 에너지와 요 일딩일대의 디스토션 에너지가 같을 때의 순간을 계산을 해보면 일딩 스트레스는 루트 2분의 1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나옵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form-mises equivalent stress라고 정의를 합니다. 결국은 이 form-mises stress가 일딩 스트레스랑 같거나 크면 우리는 그 제너럴한 응력 상태에 놓여 있는 재료가 일딩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form-mises stress는 이렇게 3차원의 중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2D plane stress에서의 중력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좀더 제너럴하게 X, Y, Z 성분들이 다 살아있을 때, 즉 여기 뭐 텐서 노테이션으로 했지만 1, 2, 3을 우리가 X, Y, Z로 표현하면 엔지니어링 노테이션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제너럴한 케이스이고 시어가 살아있는 2D의 제너럴한 케이스는 포미세스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디스토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인 에너지를 노멀 스트레스로 다 정의를 했을 때이 노멀 스트레스를 노멀 스트레스 빼기 하이드로스테틱 스트레스를 하고 에너지를 계산하면 순수하게 노멀 스트레스의 차이로 발생하는 에너지, 즉 디스토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한 유도는 Advanced Strength and Applied Stress Analysis라는 책을 참고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Form-Mises Yield Surface가 타원임을 한번 확인해 본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시그마 1과 시그마 1, 2 곱, 시그마 2의 제곱인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요 표현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X스타, Y스타에 대한 좌표와 X와 Y, 즉 45도 로테이트된 좌표계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로테이트된 X와 Y 좌표계에서의 4미세스 스트레스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제곱 분의 뭐 X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Y제곱 형태죠. 즉 타원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4미세스는 장축으로는 루트 2배, 단축으로는 루트 3분의 2배의 일딩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타원임을 알수 있고 우리가 항상 익히 봤던 식들은 이 타원을 좌표계에서 45도 로테이트된 형태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2D 플레인 스트레스에서의 그래프인 거고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가 3차원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성분으로 4미세스를 정의를 해봤기 때문에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세 개의 중력이 있는 3차원 영역에서의 일딩 크리티어리언 서피스를 계산을 할수 있겠죠. 자, 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들은 위키피디아하고 아바쿠스 다큐먼트로부터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디스토션 에너지나 슈어 스트레스나 기본적으로 노멀 스트레스, 즉 볼륨을 바꿔주는 압축을 하거나 일롱게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하이드로스테틱 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인 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와 시그마 3가 같은 하이드로스테틱 액시스를 중심으로 원 통형이 나옵니다. 즉 실린더형이 나오는데요. 즉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같은 하이드로스테틱은 텐션이 주어지든 컴프레션이 주어지든 값이 작든 값이 크든 전혀 일드 크리티얼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 원통형을 우리가 시그마 3가 0인 즉 시그마 1과 시그마 2 플랜으로 잘라서 보게 되면 이 정원이 이제 타원형이 되겠죠. 그럼 이 정원 형태, 이
하이드 스테디 액시스를 기준으로 이걸 쳐다보게 되면 어떠냐? 바로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즉, 완전한 서클에 폰 미세스가 있고, 그죠? 여기서는 드러커 프레거라고 돼 있죠. 폰 미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육각형의 트레스카, 그 다음 삼각형의 랭킨. 그 사이에 이제 모어클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모어클룸은 우리가 브리틀 머티리얼에 대한 페일러 모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폰 미세스나 트레스카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덕타일 머티리얼의 일드 크리티어링이고요. 자, 뭐 사실 우리가 이런 서피스를 그려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확인하거나 할 일은 굉장히 드물겠죠. 오히려 피지컬하게 2D 플레인 스트레스에서 폰 미세스와 트레스카 랭킨들이 어느 정도의 디자인 세이프 영역이 있는지 비교하는 거가 좀더 직관적으로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폰 미세스를 적용하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주응력만 있는 폰 미세스 이퀄런트 스트레스나 또는 완전한 제너럴한 형태의 폰 미세스 스트레스를 계산을 하고 이 계산 값이 단축 상태의 일딩 스트레스랑 같은지 작은지 큰지를 비교하면 될 테고요. 우리가 실제로 아바쿠스 구조 해석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표시를 해보면 폼 미세스가 정의되어 있고 미세스로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트레스카라고 있습니다. 즉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이미 계산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 계산된 값이 일딩보다 크면 그 영역은 3차원적으로 응력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일딩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우리가 폼 미세스를 적용함에 있어서 디스토션 에너지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디스토션 에너지가 디비에토릭 스트레스로 어떻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고, 이게 실제로 3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지, 디테일한 거를 한 번쯤은 밟아보면 좋은데, 실제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리뷰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